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종로학원이 상반기에 개최하고자 했던 설명회들이 지금 현재 모두가 중단이 된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지금 현재 저는 또 오프라인으로 등교 계약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있고 그리고 전국적인 고3 모의고사도 치러진 상황에서 입시 채점 결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 평가원 모의고사를 약 일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간고사가 막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기말고사, 6월 평가 모의고사,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시점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강남 종로학원 보는 야외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1층에 이제 정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월달에 실시하려고 했던 모의고사가 등교 계약 지연으로 5월달에 실시되고 채점 결과가 6월 5일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받아봤을 텐데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정숙 수장님이 보시기에 그 이게 지금 학교에서 꽤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보통 4월 모의고사가 지금 결과가 6월 달에 나와서 그렇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5월 달에 이미 결과를 받아본 상황이 됐었던 거고 또 모의고사 결과도 두 번째 결과를 받아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3월 달 모의고사도 진행이 됐었을 테기 정상적으로 되었었다라면은 이 시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까? 일단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온라인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고 이번에 모평은 결과가 이제 객관적 자료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학교사라든가 담임교사가 상담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지금 수시나 정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 자료는 선생님들의 상담 자료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3들이 지금 그 겨울 방학 때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의 지금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본 시험인데 보통 때 같으면은 뭐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시험이지만은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그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예년에 비하면 좀 어떤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로학평에서는. 예, 이번 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 성적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과형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46.2점이고요. 나형은 41.8점입니다. 이 평균 점수는 저희가 이제 5년치를 분석해 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로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그 수포자라고 할 수 있는 30점 미만 학생들의 비율이 42.8%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더라도 수학 과형 같은 경우는 153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사실은 이제 시험 자체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등교 수업이 미뤄지고 제대로 좀 학습을 못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량이 부족하고 또 학력 수준이 조금 저하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뭐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점은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권하고 하위권의 점수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어 같은 경우도 1등급과 3등급의 평균 점수하고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7등급과 9등급의 평균 점수 차이가 격차가 61.4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5년 이내로 최고로 많이 벌어진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정확한 지금 현재 고3들의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재수생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상당히 오래 불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한 평가는 재학생과 재수생이 같이 시험을 보는 6월 모의평가를 저희가 분석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재수생에 좀 유리할 것 같고 고3들이 좀 불리할 것 같다. 고3과 재수생의 격차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이번 시험 결과를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일 텐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내부에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좀 격차가 있을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아마 저희 종로학원에서도 그 평가원 6월 18일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이게 재수생들과 고3의 격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 어떤 그 통계를 좀 계산을 해보려고 지금 그 준비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평가원에서 그 재학생과 재수생을 딱 나눠서 성적을 발표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저희 종로학원에는 재수생들이 수천 명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재학생과 재학생의 그 성적 수준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 학병과 이게 종로학원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영어는 좀 어떻게 보입니까? 6월 5일날 지금 시험 본 결과로 보면은 지금 이 고3 내부에서 격차가 어느 정도 좀 벌어지고 있느냐 좀 학력 상황이 어떻는지를 사실 영어가 절대 평가이긴 한데 영어를 놓고 보면은 이제 보통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90점 이상 비율이 몇 퍼센트냐 이게 관심일 텐데요. 우선 평균 점수를 보면 59.5점으로 전년도 61.4점과 비교했을 때 크게 평균 점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1등급 비율이 작년에 9.7%에서 금년도 6.6%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1등급 이상 비율이 13.3% 전년도 근데 올해는 11.4% 즉 1등급, 2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 평균 점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준 거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높아진 등급대는 몇 등급이 높아졌죠? 높아진 등급대를 보면 이제 4등급 구간에 가면 60점대. 예, 60점대에서 69점대 학생들을 놓고 보면 작년에 16.4%에서 19%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등급대 12.9%에서 16.5% 증가됐습니다. 마찬가지 6등급 10.5%에서 11.9% 1, 2등급 때는 줄고 반대로 4등급, 5등급, 6등급 때 학생들은 전년보다 비율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뭐 평균 점수 하나만 가지고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위 한 3등급 이내의 그 원점수 기준이죠. 그 점수 평균 점수 때하고 하위권 7, 8, 9등급 때 평균 점수의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고3 내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좀 격차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본다는 얘기고 영어도 평균 점수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1, 2등급 숫자 그리고 1, 2등급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4등급, 5등급, 60점, 50점, 40점대 학생들이 지금 현재 비교적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